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135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2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일진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미월의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때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즉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라고 하는 천간은 무토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 토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토와 음토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 또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데,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같은 오행이지만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음양이 서로 달라지게 되면 그 성향 자체, 성격 자체가 서로 달라지게 될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자라고 하는 사람과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와 남자의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남자는 그래도 좀 강하고 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자는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자들도 굉장히 드세고 그런 성격들이 있죠. 엊그저께 모 카페에서 제일 요즘 무서운 게 뭐냐면,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매우 무섭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쓰나미도 있을 수가 있겠고, 지진도 있을 수가 있겠고, 화산 폭발도 있을 수가 있겠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날 수도 있죠. 다 천재지변이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와이프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한 개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 조금은 부드러운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가 아니라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에 비해서 작고 아담하고,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작은 그런 개념의 토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전원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과 같은 개념이고, 텃밭과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상관없다. 고황토는 뭐예요? 산이라든가, 좀 길게 봐서는 산맥 같은 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아주 방대한 양의 토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와 기토라고 하는 음토는 같은 토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공통된 점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뭐다?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열토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토가 돼서도 안 된다. 열토라고 하는 것은 토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죠. 마치 사하라, 사막과 같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동토가 된다, 언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남극 대륙처럼 너무 추워가지고 땅이 얼게 된다 하더라도 만물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온도하고 적당량의 물기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어서, 적당량의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 화를 얻어서 땅이 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계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땅이 열토가 돼서 사막화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고, 또 수를 얻어야지만 토가 비옥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무토가 됐든 기토가 됐든 토는 항상 수화를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때 대표적인 화는 병화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수는 계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비단 무토뿐만이 아니라, 무토뿐만 아니라 기토, 음토인 기토 또한 병화 계수를 아울러서 해야지만, 무토 기토가 굉장히 윤택하고 살기 좋은 그런 비옥한 토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가 아닙니다. 고황토라고 해서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토가 무토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울체된다라고 해요. 울체되고 또
토가 막히게 되죠. 막히게 된다. 이렇게 봤을 때 토가 막히고 우울체되게 되면 토로서의 용도가 없기 때문에 무토일간이 만약에 신왕한 경우에는 그냥 병화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양목인 갑목으로서 무토로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해줘야 된다. 즉, 땅이 이렇게 많이 쌓이고 산을 이루고 큰 광야를 이루게 되면 갑목으로서 소토 소벽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큰 산이라든가 광야에다가 여러 가지 질비하게 나무를 심게 되면 큰 숲을 이루고 큰 울창한 산림을 이루게 되니 토로서의 용도가 있을 수, 크게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과 같은 개념, 작은 문정 옥탑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왕에도 갑목으로서 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요. 기토는 또 내일 설명하겠지만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다.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작물이 심어져 있는 텃밭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또한 가지 뭐가 있죠? 그렇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유유적절하게 쓸수 있느냐에 따라서 무토로서의 용도, 무토로서의 쓰임이 생기는 것인데 이때 병화를 쓸 것이냐, 개수를 먼저 쓸 것이냐, 아니면 갑목을 쓸 것이냐, 이것은 뭘 기준으로 한다?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고요. 계수를 먼저 쓸 수도 있겠고 또 갑목을 먼저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소서와 어저께가 소서였죠. 오늘은 이제 소서가 이제 어저께까지가 소서절이면서 어제가 대서였습니다. 대서가 지나면서 이제 상반월과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미월 중에서도 상반월은 지나고 하반월로 이렇게 넘어오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월로 이제 넘어오면 그야말로 토가 왕한 토가 용사한다고 하죠. 토가 더 왕해지게 되고 또 대서가 지나면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는 상반원이냐 또는 하반원이냐에 따라서 용신을 추용하는 것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다 여름이면서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서 미월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4, 5, 미월이 모두 여름이긴 하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과 5월은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뭐가 왕하다? 이때는 화가 왕한 것이고요. 미월은 토가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 또는 내일 같은 경우 기토일간이 4월,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인 불의 기운이 강할 때 태어난 것이고요. 무토일간, 기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불의 기운이 아니라 뭐가 왕하다? 이거는 비견겁제, 즉 일간이 왕한 계절에 태어난 것이죠. 물론 이제 무토가 4월, 5월,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모두 일간 자체가 왕합니다만은 차이점은 4월, 5월은 인성이 왕하면서 일간이 왕한 것이고 미월은 물론 인성에는 화도 세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토 스스로 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후중한 그런 토가 되기 때문에 후중하다, 두텁고 무거운 토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울체되고 막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왕한 무토로 갖다가 소토소벽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미월의 무토는 일단 특히나 대서가 지나게 되면 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서 토가 너무 왕해지는 것을 절제시켜준다. 소토소벽해진다. 달리 표현하면 큰 산, 넓은 광야에 큰 숲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무토 갑목을 우선적으로 취용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미월에 무토는 일간을 왕하지만은 목 자체, 갑목이든 을목이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미월이 되게 되면은 여기는 묘지가 돼요. 포대법으로 묘지라고도 하고 고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토는 왕한데 목은 신이라고 쓰면 안 되죠. 목은 약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목극토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면 목절이라고 그래요. 토다 목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고양이가 쥐를 잡죠. 고양이가
쥐를 잡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서울 같이 사는 곳이 서울인데 이렇게 공원만 가도 들고양이라고도 하고 길고양이라고도 하는데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 들고양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들고양이 길고양이를 완전히 박멸시킨다. 이거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일까요? 이거 들고양이를 완벽하게 100% 없앴나? 그러면 쥐가 창궐하게 되니 국가에서도 길고양이를 완벽하게 없애지 못하고 적절하게 개체 수를 유지하는 정도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새끼를 더 이상 낳지 못하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너무 고양이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니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개체 수를 유지하는 뜻은 쥐라든가 기타 해충 같은 것들이 창궐하는 것을 고양이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가지고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쥐를 잡는데 반대로 쥐가 1,000마리가 있고요, 1,000마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던 얘기죠. 고양이가 한 마리다 있다라고 하면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쥐가 고양이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목국토 목이 고양이라고 하면 토는 뭐다? 그죠, 쥐인데 목국토 했을 때 목이 토를 갖다 극하지만은 반대로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고양이가 잡혀 먹일 수도 있다라고서 토다목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갑목이 무토를 소토하는 것이지만은 목이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갑목이 약해서 부러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월의 무토가 갑목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물을 얻어야 되죠. 계수라든가 또는 임수 같은 것을 얻어서 이 개수가 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목이 힘을 얻어서 소토를 소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달리 표현하게 되면은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떻다? 고온 건조한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 물이 없는 나무는 시들시들시들 더욱 또 비가 오지 않고 마르게 되면은 갑목이 고사 말라 죽게 되죠. 그러면 산은 있는데 넓은 광야는 있는데 나무가 다 말라 죽어 있게 되니 마치 사막과 같아지게 된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무토는 갑목을 용신으로 취용할 때 반드시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것은 물이 없어서는 절대 갑목을 취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무토 갑목 개수를 우선적으로 취용하게 되고 만약에 대서 후 지금이 대서가 지났습니다만은 무토 미월의 대서가 지났는데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삼복생한이라고 해서 추워지기 때문에 병화를 아울러 쓸 수도 있는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미월의 무토가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갑목 개수 상황에 따라서는 병화도 쓸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반적인 틀과 짜임을 알아보는 것인데 일단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미토 또는 미토는 음토가 됩니다. 음토가 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양대 음이 되는 죠. 근데 토가 토를 받기 때문에 양대 음은 저거는 겁재가 되죠. 겁재. 그래서 사주의 격을 이걸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 겁재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겁재격 비견격은 없습니다. 뭐 양인격 걸록격은 있는데 겁재격 또는 비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제가 본 것처럼 일간이 월령을 얻어서 왕하다 그러면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 걸록격에서 준해서 본다고 해서 준 걸록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간이 신왕 사주가 되는 거죠. 신왕 사주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관사를 취용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용신법이 있죠. 용신법.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간 같은 경우에는 음간은 차이가 좀 있지만 양간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면 관사를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무토는 관사 중에서 정관과 편관 중에서 편관인 갑목을 더욱 좋아한다. 선생님 칠살 편관 나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무토는 을목을 보는 것보다는 갑목을 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인부터는 갑목을 중요하고 개수로서 갑목을 보좌하게 되는데 반드시 수는 있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얻었고요. 무인일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지에도 인목을 봤습니다. 인목. 그래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갑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갑목이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에 있는 인목,
이내에 있는 인중 감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욱 좋게 보지만은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지 있는 것만으로도 중벌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월에 여름에 건조할 때에 임목 두 개가 있으면 사주 전체가 어떻게 돼요? 매우 뜨겁고 건조하죠. 물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연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물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수 자체가 지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죠?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목. 임목은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임수를 갖다가 막히게 만들 수 있고 임수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수가 지지로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정화는 무토 입장에서 정인이죠. 미중 정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름 건록격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뭐 정인격으로 봐도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 이 정화가 임수를 갖다 묶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일간이든 간에 이민년의 정미월은 안 좋은 것이 뭐냐면 4, 5, 미, 미월은 여름인데 임수, 수를 써야 되는데 정화가 임수를 묶어놓고 있는 것 자체는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로서의 용도 쓰임이 없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될까요? 그렇죠. 반드시 물을 얻어야지만 토도 용도가 생기게 되고 목도 용도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는 있어도 마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볼 것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토가 미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합니다. 근데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어떤 계절? 여름인 계절이고요. 여름인 계절, 몹시 뜨겁고 건조하면서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되고 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줘야 되는데 연지의 임목을 보고 일지의 또 임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목은 다시 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물이 연간에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다? 정화가 있어서 임수를 막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임수를 쓸 수가 없게 되니 반드시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금수를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임자시, 경신신유시 또는 이렇게 개해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다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임자시를 보게 되죠. 임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지 시지에서 자수라고 하는 정제를 얻었고 그 정제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금은 없다 하더라도 수가 뿌리를 얻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요 수를 쓸 수가 있겠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목화운으로 가니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 반드시 임자시 정도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경신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시가 되게 되면 일지에 있는 인목하고 뭐가 됩니까?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고르지 말아야 된다. 여기 있는 신금은 여기에 일지에 있는 인목하고 인신충이 되지만은 연지에 있는 인목하고는 충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인신충이 이렇게 되게 되면 어차피 인목 얘 깨지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금수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얘가 깨지는 것은 도저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신유씨는 제가 왜 골랐냐면 물론 경신하고 신유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이렇게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가 여기 이렇게 묶여 있다 하더라도 이걸 쓸 수 있죠. 근데 충이 돼서 못 고르는 것이지만 신유씨 같은 경우는 왕토의 기운을 설계할 수 있겠고요. 인유 원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뭐 충이 돼서 금이 깨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은 제가 좀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개해시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개해시가 되게 되면은 수를 얻어서 좋을 것 같은데 임자시하고 개해시하고 차이점 뭐냐면 개해시가 되면 인의 한 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무토는 또 정화하고 이렇게 개수하고 또 합을 하려고 하죠. 정임합이 되고요. 인의합이 되고요. 무게합이 되죠. 이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합이 많다라고 해서 다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다합이면 다정 다감한
좋은 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뜻이 오래가지 못하나 지무원 달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면 우직하게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합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걸 좀 해봐야 될까라고 하면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주에 합이 많은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임자씨 정도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괜찮고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남자 태어나면 이제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물론 수기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병진 씨 정도, 정사 씨 정도 오면은 바로 오대운의 무신 기우 경술신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병진 씨나 아니면 정사 씨 정도 오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병진 경사 씨는 수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원국에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금방 없는 수기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원국 자체 여덟 글자에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주라고 하는 것이 원국에서 다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대운에서 이제 보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원국만 놓고 보선 안 되고 항상 대운을 같이 봐야 된다. 어떤 분들은 대운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주 원국이 중요한 만큼 대운도 그만큼 사주 원국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토요일, 어저께 토요일, 오늘은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